예, 오늘 지난주에는 보니까 은약계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빼앗긴 은약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은약계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은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약에 대한 오해, 이걸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다, 은약이다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재앙이 일어나고요, 크게 당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패합니다. 그리고 은약계는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오해냐? 은약계를 모시면 축복이 된다. 우리가 은약계를 모시면 축복, 은약을 가지면 축복이 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약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약계가 가는 곳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자꾸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흐름이거든요. 은약계를 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계속 복들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계속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버리고 은약 자체는 버리고 오직 자기 동기와 목적을 위하여 은약계를 이용하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체질이요. 워낙 우상숭배하다가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상성기던 체질을 그대로 합니다. 불교 믿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불교에 있던 분을 전도를 해가더만 여기 왜 그래요? 그랬더만 쫙 이러고 또 얻어먹으더만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러고 절에서 하는 주지 목사님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게요. 그게 빠져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4천명이 죽으니까 대책을 의논한 그때 블레셋 장로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약계를 가져올 생각을 합니다. 은약계만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은약은 없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은약계가 지도자가 결정해가 은약계가 군대가 있는 그 진영 앞으로 들어오니까 막 땅이 울릴 만큼 함성을 지르고 막 떠들고 기뻐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 막 땅이 진동할 것 같은 그런 함성이 막 와 이제는 이제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깨달은 사명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복음의 유일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땅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복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우리 단체 사람들 보면 정통적인 사람들 보면요. 성격도 개팍하고요. 개성이라 하잖아요. 개같은 성격이 개성이라 하는데 정말 개성이 강하고요. 그런데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복음. 눈 잘 깨나 오직 복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언약계를 가져오면은 전쟁이고 뭐고 다 아무 문제 없이 이길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왔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언약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언약과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이런 건 없는 시대라니까요. 전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살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면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언약계를 가져오자는 건 자기 편리대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네 언약궤를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한다. 자기 편리한 대로 언약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맞기는 맞죠. 전쟁이 바쁜데 언제 언약궤인데까지 갑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이 빠져있다. 사람이 언약이 사라지면요. 세상적인 생각 기준으로 딱 맞는데 바쁜데 문제 있는데 다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안 나간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전쟁까지도 막으셨다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쟁이 된다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벌써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앙이 들어닥치는 전조정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귓구멍을 소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요. 내 인생에 재앙이 터진다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영적으로 팍 깨달음이 오고요. 뭐가 뭐 찌릿찌릿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막 그런 막 감전된 것처럼 고압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게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요. 내 생각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잡혀야 된다. 그러면 재앙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요. 맨날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니까 세상 방식대로 세상 계산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어려움 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뭡니까? 말세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하고 관련된 부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우상이요, 우상. 자식이 우상이요. 전부 자기하고만 관련되어지면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따로 움직여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다른 사람의 복음해라 이야기하면서, 지는 복음이 아니야. 자기하고 관련된 파트에 들어오면은 양보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면 자꾸 문제 옵니다. 자, 두 번째는 홈리와 비누하스를 안 보죠.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요.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와 교육자요.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이요. 이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장로들이고 권사고 중직자를 하면은 홈리와 비누하스는 요즘에는 목사님이고 교육자고 사역자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바른 마음으로 숨긴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불량한 자였다. 영적으로 불량한 자. 왜 불량하냐?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한다.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뭡니까? 말씀 운동을 집행하는 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저도 교육자지만요. 평신도 때는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교육자가 되니까 이게 평신도 때는 교회 일이 은혜였다니까. 교육자가 되니까, 야, 이게 직장이야. 벌써 뭐 담임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요. 야, 평신도 때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은혜가 됐는데, 교육자가 되니까, 이 주목사 이라고 와, 주전사 이라고 와, 이거 그러면 안 돼. 막 일을 시키는데, 목사님 맞냐, 아니냐.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뭔지는 모르지만, 별 일한 게 아닌데. 또 교회는 예배를 또 매일 들었는데 평신도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매일 교회가 살았거든요. 집에서 가요. 교회 자는 시간이 더 많았다니까 사는 시간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교육자가 딱 되니까 모든 게 부담되는 거예요. 뵌 줄 압니까? 자꾸 예배 드리니까. 늘 습관처럼 예배 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때 되니까 하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쉐어링하고 포럼하고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은혜 체험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식밖에 전달을 못 해주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지식을 전달을 받는데 내까지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뭡니까 체험을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교육자가 되니까요. 준비가 되면 더 좋지만 안 돼도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습관이 딱 드니까요. 남들한테는 안 들키는지 모르는지 내게는요. 딱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저 보니까 어느 날 평신 때도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순장님 메시지 죽이줍니다. 나는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더라. 나는 저 웨스트 민스터 나왔다는 목사님이 장로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웨스트 민스터 하면 뭐 이거거든요. 웨스트 민스터 나왔다는 목사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이고 부장 집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의 감화감동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전도사님 집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이래 나온 게 처음입니다. 은혜 대대고요 그 소리가 들으니까 내 메시지 은혜 받았다는 게 평신도 집사한테. 그런데요 속으로는 내가 알잖아요. 아이고 나는 호박인데 다 호박을 다 파먹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허한데 저 사람은 그냥 좋대. 뭐냐 나는 평소에 했던 거 한데 그분은 내가 평소에 하던 걸 안 들어본 거야. 처음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나는 옛날 거 10년 전 20년 거 써먹고 앉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이 호능리와 비나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거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 이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이들은요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을 또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좋은 것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 17절 보니까 좋은 것 깔꼬리를 찍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번잉해가 번제로 드리고 나서 먹으라 이래도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가져오라 했다고 가져와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데 써버렸어요. 그게 직분이 그냥 뭡니까? 사욕을 채워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또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런 류의 목사님, 교육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여기는 숨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이런 언약 계획을 모셔왔는데, 백성들은 언약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언약계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언약을 벌써 마음에 놓쳐버리면요, 개짝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서가 언약계를 따라왔는데, 제사장이 따라왔는데, 따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글쎄 그게 사무엘이 따라왔다든지 다윗이 따라와가지고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언약 자체를 멸시하는 자라니까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그 언약계가 들어왔는데도 백성도 지도자도 제사장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엘리에게 말하기를 네 자식이 우상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폐망할 거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은약으로 키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 조금 출세 못해도 너 그냥 은약 놓치면서 출세할 필요 없어. 은약을 심어줘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은약도 놓치고 출세해봐야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나중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효자 만드는 길은요. 아이한테 은약이 들어가면 다 효자 되게 돼 있어요. 은약이 안 들어가 보세요. 다 불량품 만들게 돼 있어요. 자 4장 13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은약계로 인하여 떨렸다. 아마 왜 떨렸을까? 엘리는 이때쯤 어떤 직감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제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요,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못 전달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딱 와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간다. 이런 게요. 이게 떨림이 온다니까. 어떨 적에는 이상한 게 있어도요, 아, 이거 뭐 괜찮은데, 어떨 적에는요, 잘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요, 굉장히 떨리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지금 엘리가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너의 가문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전쟁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바보 등신 거라 무릎 딱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구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은양 놓치고 사는 거 용서하세요. 이렇게 결정 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요 성경 가운데 뭐는 돌돌달달 외운다고요? 신명기는 돌돌달달 외우는 사람. 그 시대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딴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냥 스토리라도 모르지만 법률책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법률책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매일 읽는다니까. 참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라니까. 그럼 지금 이 제사장이 신명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12장 8절에는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신명기 12장 8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12장 1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택하실 것인데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라.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계속 가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성소라는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한 장소를 택하고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 수도 있잖아요. 언약궤가 이 사사기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전 세대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실로. 그럼 그 장소로 전부 예물들을 가지고 가고 제사물을 가져가고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고 했지 언약궤를 들고 오라고 신명기에 해란 적이 없다니까. 신명기 어디에도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게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잘못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성전 방향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갈 적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솔로몬이 낙성 때 기도할 적에는 전부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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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제키고 성전을 향한 방향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이 그게 자기 열정이 아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을 따라 창문을 열고 고대 이스라엘이 전부 성전 방향을 기대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것은 신명기에 없어. 그 둘 중에 하나요. 이 제사장이 물로 빠져가지고 알고도 기억이 안 나갔거나 안 그러면은 알고도요 그러면 안 된다 소리를 못했거나 뭐 신명기는 그래 적혀있지만 뭐 상황이 그런 걸 어때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놈의 제사장이 어느 정도 언약을 몰랐냐 신명기 자체를 몰랐거나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매일 읽어봐야 되는 그 부분만 늘 읽기는 읽었는데 대충 읽어버렸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언약을 무시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우리로 치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제사장들 목사와 교육자들 이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런 습관이요 오랫동안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나도 자기 편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돼요? 유목사님 말씀하든 주목사님 말씀하든 이게 정말로 성경대로 되어져 있느냐. 어느 분은 들으면요 막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요, 막, 은혜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은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자기 확, 달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게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은 버리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막, 헬라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막,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니, 그것도 옮겨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자세히 고찰했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준이 말씀이 딱 스탠다드. 결혼생활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놨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놨냐. 부부 사업할 때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착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그럼 뭐 서로 다보면 헤어져야 될 상황이 오면 헤어지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럴 상황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또 딱 그러면 다시 결혼할지 어떻게 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분이요. 내 좋은 대로. 마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단어만 찍으면 탁탁 나와. 이런 아이패드 찍어가지고 성경 읽는 앱을 딱 넣어놓으면요. 그걸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이불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탁 들고 다니세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러나 옆에 연구할 적에는 단어 검색만 하면 성구사전이 탁탁탁 나온다니까. 결혼하면 탁 나오게 돼 있고요. 이혼하면 탁 나오고, 직장 탁 하면, 사업하면 탁 나오고, 응답하면 딱 나오고, 치료하면 탁탁 다 나와. 성경 구절이 쫙 나온다니까. 그럼 그걸 성경 쫙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화가 났다, 화 딱 치면 탁 나온다니까. 성경이 화냈다는 게 다 80% 단어는 다 나와. 그거 딱 읽으면 화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다스려, 싹 다 나온다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저 전도사님 여보 성구사전 목사님 있습니까? 성경 맛을 안다는 이야기지. 성구사전이 필요하다는. 성구사전이 왜 필요한지 영어사전은 필요한데 성구사전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구사전 옛날에 다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검색하는 방법을 아니까.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이요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복음의 유일성은 사라지고요. 인간의 생각만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요, 신명기와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온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치신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니까, 신명기는 분명히 있는데, 읽었는지 알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알아도 무시했다는 말이고, 몰랐다는 말은 아예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 오늘날도 복음만 안 가르칩니다. 신명기를 읽는데 몰랐다는 말은 오늘날 성경 공부 다 가르쳐주는데 복음만 안 가르쳐준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성경을 짜고 짜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 구약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하고 제사장으로 와서 너네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이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뭘로 쪼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오셨다, 안 하셨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박사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복음을 다 놓쳤어요. 복음의 유일성을 다 놓쳤어요. 인간의 생각만 늘고 있습니다. 종교운동이 지금 복음운동이 아니에요. 문익환 목사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문동한 목사라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해. 주전 11세기, 기원전 11세기에 나타난 유대인의 조상이, 유대인의 신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신이 될 수 있냐. 참으로 심히 오막쳐가고 오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너무 은혜된대. 존경한대. 존경할 게 다르겠지.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름을 다른 걸 좀 붙여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만 목사라 하고 딴 분은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가 이름을 바꾸든지 뭘 바꿔야 돼. 이게 뭐지. 헷갈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 같은 줄 알 거 아니야. 종교 가지고 안 된다.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홉니와 비나스는 종교적 모양과 형식을 다 갖추었다니.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지도 뭐 형식상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거든. 법궤를 빼앗아왔지만요. 기이한 일이 아스다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다. 이제 빼앗겨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에게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걸 다곤 신전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관은 뭐냐면요. 첫째는 다곤 신전에 넣었다는 말은 니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 관점이 하나인 관점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이스라엘 신을 가져와서 이제 빼앗아 왔으니까 니는 우리 다곤 신의 쫄따구다 이래 갖다 넣어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의 신가는 잡신다신론이거든요. 이왕 있는 거 이스라엘 신도 힘 깨라 있는 쓰는 신인 것 같으니까 그게 넣어가지고 신을 두 개다가 섬기면은 우리가 막 대빵 힘 얻을 거 아니냐 이래 갖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침에 눈 뜨니까 매일 신전에 가야 되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 가보니까네요. 이게 한방 먹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 가보니까 다가오는 신이 여호와의 개 앞에 떡 엎드려져가지고요. 얼굴이 땅에 떡 대가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가온 신이 언약궤에다 절을 이래 하고 있는 폼을 이래 넘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가온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무슨 너무 신이.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그 신이 무슨 신입니까? 지금 그거 보여주고 앉아있다. 사람이, 자빠진 거 사람이 세워주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라는 게 다 사람이 만든 건데, 무슨 사람이 세워주는 신이 그게 신이냐. 그런데요. 그 이튿날 가니까요. 이제는 뭐가 돼 있어요? 개 앞에 없던 얼굴이 땅에 닿았을 정도가 아니고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가 문지방에 있다. 몸통만 딱 있는 거예요. 머리가 뭐요? 생각하는 거예요. 손은 뭐요?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대었고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엄중하게 행하고 아스다도시에 그 엄중하게 여호와의 손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이 뭔 줄 알아요? 통치한다. 능력의 손이다. 오른손 왼손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멀리야 상징합니까? 아스도시에 그러니까 이걸 가드로 또 옮겨갑니다. 가드에 가니까 거기서 또 독종이 많은데 주의 손이 또 거기서 역사해버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홍해도 건넜는데 주의 손이 영광을 블레셋에 보이니까 막 전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져도요. 주의 이름으로 언약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동기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동기 야망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어떤 처녀가요. 결혼하려고 딱 어느 처녀총각이 결혼하려니까요. 벌써요. 그래서 내가 결혼 기도는요. 남자,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결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버리면요. 뭐 옛날 사람은 내 신랑 누구 만날 거냐. 옛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렇게 하죠. 여자가 치마를 덮으시고 그날 밤에 자면은 신랑 결혼이 꿈에 나타난다네. 그 짝이요. 그냥 탁 필이 꽃피버리거나 하면은 꽃피버리거나 하면은 그 남자 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결혼해가 있는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서 나하고 결혼해라는데 목사님. 그런 희한한 여러분 그런 일이 진짜요 있다니까네요. 그 우리 삶은 어쩌고 참 또라이 같은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 하나님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내 동기 내 야망 내 생각을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사가 뭡니까? 현장이잖아요. 현장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현장이 강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성취를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현장만 보지 역사의 현장을 못 보면요. 내가 본 게 전부 다인 줄 알 수 있다. 그게 또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되냐? 성경의 답을 얻고요.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을 확률이. 현장은 오늘 나의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역사의 현장은 전체 현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기도가 오해되면요. 신앙생활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착각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는 신앙을 오해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착각에 내가 빠질 수 있다니까.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기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전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안 다니면 오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안 하거나 하거나 상관없이요. 기도를 오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다.
그 해를 두 개만 가져야지 다섯 개를 가지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시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작정했더라도 너네들이 기도하면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오해가 뭐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 성경은 그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외에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로봇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죠. 오늘 예배 2부의 일부의 때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얼핏 보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경을 지었냐. 평소에는 언약 없어가지고 영적 불량자였다가 제사를 멸시했다가 회개도 안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버려.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캠프 하는데 초대교회도 지교회 할 분 이제 오면은 이제 지교회 현장을 한 군데 가서 이제 본부에서 그걸 이제 예비 지교회든지 어떤 지교회는 명기칭을 해줄 건데 목사님은 많이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고 나는 뭐 원래 체질이 많이 하는 체질도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올해 없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런 체질 아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한테 불러가지고 그런 의향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겠다. 뭐 있으면 내가 모시고 가겠다. 오는 분들하고 그런 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목사님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에 탐방을 해놔놓고 또 안 해주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언약궤를 안 가져왔으면 또 모르는데 언약궤를 가져와 져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망신살 붙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내가 본부지 야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우리는 나는 뭐 편안하게 하는데 마치 탐방까지 와가 답사까지 해가지고 또 안 해주고 나면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니까 이 시험 들면 또 어떻게. 그 말도 맞거든요. 그 언약궤를 또 가져와 나니까요.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개짝처럼 취급당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끝까지 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평소에 믿음 생활도 없는 게요. 끝까지 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까 개망신시키고 앉아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번만은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그때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용을 자세히 뭐 지난주에 빼앗겼다. 이 갑옷이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며느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 갑옷이라고 지은 거예요. 법궤가 지난주에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은 빼앗긴 법궤, 포로로 잡혀간 법궤예요, 지금.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형태예요, 지금.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한 거죠? 5장은 나는 결코 포로가 아니고 주인이라 우주를 통치하는 자지라 그래 박살 내버렸다네. 그 말이거든 지금 오늘 현장이.
너거는 망했지만 나는 지금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 홈니 비나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블레셋에게 결코 진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 내가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아스다소 다곤의 아스도시 뭡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의 다섯 도시가 있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에스글론 다섯 군데가 핵심 도시입니다. 오늘 세 군데인데요. 두 개는 빼놨지만 이게 정확하게 삼각축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갑니다. 아스돗에 먼저 내려 왼쪽 지중해 쪽에 서부 쪽으로 왔다가요. 이게 남서부 쪽으로 왔다가 가드가 남동쪽으로 갔다가요. 남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삼각이라는 건 절대 안전. 이게 뭡니까? 블레셋 전체를 움직인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스도시에 아까 이야기했죠. 다곤신이 빡살 났는데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혼회가 어디로? 가드로 가죠. 가드 하니까 어딥니까? 가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하도 안 읽어봐요. 가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 집사님. 가드 하면 보디가드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내가 돈 벌어가 보디가드 두고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면 막 보디가드 남편 두고 살아야지. 그 가드가 아니고, 맞기는 맞아, 보디가드. 누구요? 골리앗. 자이언트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이언트 신이 그쪽에서 뭡니까? 니므롯 이런 우상들이 있는 그런. 그럼 아스돗보다 더 강한 신이 아니요. 더 강한 신이 있는데 더 강한 신한테 가도요. 거기서 독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에그론으로 갔는데요. 에그론에는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보니까 바알쉐부 또는 신약에는 바알쉐불이라고 하는데 파리의 대왕, 파리의 대왕인데 자기네들에게 사단의 오른손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쉐불이 사단의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옮기는 데마다 더 강력한 신들한테 갔는데요. 그게 무력화되고 초토화되고 박살났거든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뭡니까? 친히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는 포로되는 사람이 신이 아니다. 잡혀가는 신이 아니다. 깨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승리하는 존재다. 어느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요. 블레셋의 실수 때문도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신에게 갖다 붙였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만들어 세우는 게 그래서 주기도문 할 적에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가 이름 어리는 내가 주체요. 하나님 내가 뭐 하겠는지 당연히 이름 그렇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이 그렇게 내가 망하든 흥하든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 법궤가 빼앗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로 그분을 내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기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참된 승리가 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리가 있고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겨주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전 것처럼 당신도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했다가 거기에서 작사를 내버리냐 우상들을. 우리는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너네들 동기 야망 채우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는요,
스스로 망신살을 안 뻗치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망신살을 잠시 뻗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너 이용당하는 신이 아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신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내림을 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모든 주권이 내 손에서 다 나온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5장에는 철저하게 내가 만유해주고 참신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왜 졌느냐? 사무엘이 희한하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직접 표현을 하는데 이걸 쫙 깔아놨잖아요. 5장 전체 의 언약궤가 앞으로 또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데요. 언약궤 스스로가 돌아오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블레셋에 두 손 들고요 돌려보냅니다. 이제 끝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게 아니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말하자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오래 하고 있냐. 사사기 2장 1절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뭡니까? 다 쫓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 쫓아내지 않는 것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벌써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할지 알고. 그래서 내 말을 청종하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요. 남겨놓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 블레셋이요, 성경 정복시대 보니까 다 정복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99% 정복당했다니까. 1% 남아있었다니까, 1%. 근데 그 1%가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문제를 두고 있죠,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때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내버리면 되는데, 다 죽이고 다 진멸해라 했는데요. 1% 남겨놨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가르쳐 드린다 보니까. 여호수아 11장 21절 24절 보니까네요. 약간 남겨뒀다. 약간. 여호수아가요. 쭉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 여호수아 11장 21절 24절입니다. 쭉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치하였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벌써 포기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하면은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거치게 해줬다는 쉽게 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전쟁하기를 스톱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약간 남았습니다. 약간 남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약간 남은 여기에 미치고 앉아가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7절에 가니까요.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이 남은 땅이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거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 아스도 사람 에스글론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과 쭉쭉쭉쭉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함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나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거를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뭡니까 동편에 있는데 한 지파 반 주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다 나누가지로 분배를 해줬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게 하겠다. 해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한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주었다는 말은 과거 미래 완료라는 말은요. 성경의 미래 완료는 항상 미래가 오지도 않는데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될 지기는 끝난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다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 명한 대로만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안 한다니까. 그래서 땅은 정복할 땅을 분배를 했는데 다 정복을 안 하고 약간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요. 사이즈의 문제예요. 사이즈. 약간 남겨두거든요. 반대는 뭐요? 크게. 큰 교회 다니면 믿음 억수로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대형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서울대학 컴플렉스 걸린 사람이 전부 어디 가가 있는 줄 압니까? 큰 교회 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 한 번도 성공다운 성공을 못 해봤다고 여기는 열등생들이 대형교회 다 가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나는 서울대 출신, 나는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교회가 서울대다, 한국의 석가이다. 이래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언약 하나도 모르는 주제. 반대로, 사이즈. 이 정도쯤이야. 어떨까? 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정도 정도는 양보하면 해야지. 뭐, 이 정도는 끝내자.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기를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약속했단 말이에요. 1장 3절 9절 누가 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1장 3절 여호수아 모세에게 주 언론이 미래와 여러분 아까 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전체 내용은 뭡니까?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면서 뭐든 강하게 하라냐 독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이게 말씀대로 가다가 망할 것처럼 보인다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아무리 강해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믿으니까 그게 다 지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다음 주에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그 언약궤가 가는데 재앙이 임할 때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에 지면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자 오늘 그런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벤 에셸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랬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에벤 에셸에서. 에벤 에셸이 어디라고요? 에벤 에셸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아까 내 설교 때 다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여기 또 애매모호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가봇이 되어버리니까 내 신앙이 영적 불량자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 속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에벤 에셸에서 빼앗아가지고 에벤 에셸에서 빼앗긴 것 같아요. 어디로 가져가죠? 아스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나를 도우신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에게까지는 여기까지만 그래도 참고 참았다가 기다려주고 넘어갔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고요.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그날의 내일이라는 날에는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입니다. 그 말을 적용하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매일매일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이가봇이라는 고백을 한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이 된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은 또 거기까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모레는 그 다음까지가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내 인생 여기까지 언제든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에베네셜은 단어 참 멋있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을 야. 그런데 에베네셜이 과거형이 되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의미가 현재 진행이 되어지면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복음이 되는데 과거형이 되어버리면은 여기까지만 나를 도우시고 이가 곧 모든 영광을 떠나버리는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바꿔야 됩니다. 언약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율법, 율신, 불신앙 내 기준 되면요.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천명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명을 체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명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내 업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천명을 체험하고 천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명 무패, 이거 원단 기도죠. 천명 필성, 천명 완성,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을 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천명 소명을 알지,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부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고 이 시대의 렘넌트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으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흑암 속에 빠져있고 운명 속에 저주 속에 빠져있는 거기에서요. 내 자신이 빠져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 힘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유일성의 힘을 가지고 오직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교회 회복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영적 세력, 흑암 세력.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영적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시간표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언약이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있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교회가 돼야지. 잘은 못해도 그 중심을 계속 그래서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회복해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강단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제일 좋은 거는 듣고 전달하고, 듣고 전달하고 이래야 됩니다. 전달을 계속 하다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훈련이 된다니까. 그리고 영적 시스템, 현장에서요, 지교회, 말씀 운동의 장, 5인 1조 기도팀, 가상 지교회, 실제적인 지교회, 이런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화를 바꿔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본부 캠프가 오기 때문에 6월달 집회를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진짜 배기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전 성도에게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다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다 녹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훈련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카톡 시대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흑암이 꽉 차있는데 안 하고 막 인터넷 까딱하고 엉뚱한 것만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노트 정리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훈련을 그걸 잘 활용하고. 복음편지 새 생명 같은 것도 줄 테니 그거 다 알아서 정리되고. 그래가지고요. 영적 문화를 바꾸세요. 우리 교회 흐름도 바꾸고 현장의 흐름도 바꾸고 싹 다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실한 영적 전쟁을 하죠.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굳
굳게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정식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요. 무시를 기도하면 영적 싸움 싸운다는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나만의 행복한 시간. 기도가 내 삶이 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 복음 누리는 행복, 성경, 복음, 은혜 이거 체험해요. 성경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말씀 중에 핵심이요. 복음 놓친 말씀, 성경 지식 가지고 신학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한다면 조직 신학 안 합니다. 주경 신학하지. 성경 신학하지. 정말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일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약궤는 블레셋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약궤짝을 들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 은약의 유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